이 같은 신세계 횡포는 하나의 백화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 그리고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매장과 이제 막 문을 연 신설점을 오가며 갑을 관계가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입점해 있는 경기도의 한 신세계 백화점. 구매는커녕 구경하는 손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켜보니 하루 평균 5개, 많아야 7켤레의 구두가 팔렸습니다. 연매장의 다른 중소 브랜드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전국 신세계 백화점 중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강남점은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하루 30켤레 이상의 구두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6배가량 매출 차가 나는데도 신세계가 가져가는 입점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 수수료로 내는 돈은 매출의 35%가량. 20만 원대인 구두를 하루에 5켤레 판다고 봤을 때 100만 원중 35만 원은 고스란히 신세계 몫인 셈입니다. 내는 수수료는 35%로 똑같은데 매출은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들은 왜 변두리 매장에 입점할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입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매장이니까 생활비 주죠. 안 하면은 다른 매장 이제 이동 있을 때 기숙사를 쓴다든가. 신세계 측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댑니다. 저희가 뭐 바이오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눈밖에 나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에도 숨죽일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 기본적으로 신세계몰, 롯데몰, CJ몰 등의 온라인몰도 백화점에 입점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신세계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